안녕하세요. 태강부동산TV입니다. 오늘은 인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를 먼저 보실 건데요. 저 앞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 공원이에요. 이 공원에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해당 매물이 있는데요. 도보로 2분 거리에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. 위치는 인천 2호선 서구청역 인근으로 해당 매물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가 720m예요. 도보로는 10분 안으로 또 지하철역 이용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 주택가, 이 정면에 보고 계신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빌라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고요. 이 서구청역 주변으로 보시면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어서 먹거리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죠. 또한 주변에 뭐 초중고 학군, 이 해당 매물에서부터 5분 이내로 다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정면에 보이는 최고층 4층 높이의 해당 오실은 샤시까지 교체된 모습으로 되어 있는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. 이러한 빌라 층수에서는 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층수기도 하죠. 그럼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. 보이는 것처럼 내부는 신축급으로 전체 다 올수리를 했고요. 입구 쪽에 세 칸의 긴 신발장도 새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보이는 방이 이 가장 작은 방인데요. 앞쪽으로 이 통창이 있고 네, 바닥 타일도 교체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벽면도 탄성코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베란다 굉장히 크죠. 크기는 820에 5210 나오네요. 5.2m가 넘는 긴 통베란다에 외부 모습도 굉장히 자연 답답함이 없이 자연 친화적이죠. 수전이 있는 걸로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보일러는 2012년식 아쉽게도 교체가 되진 않았는데 정상 가동 중이에요. 이렇게 작은 방과 주방을 잇는 긴 통베란다가 있는 구조고요. 그리고 깨끗하게 수리가 된 주방 그리고 인터폰도 새로 모두 다 교체를 했죠. 샤시도 이번에 새로 다 교체를 한 거예요. 동과 동 사이에 거리도 꽤 널찍하게 떨어져 있어서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. 네, 요 보이는 방은 중간방이에요. 미닫이 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방도 창이 꽤 크죠. 미닫이방 문도 교체를 했고요. 이쪽이 안방입니다. 역시나 전체적으로 샤시까지 모두 교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더 들어요. 동광거리도 답답한 정도가 아니에요. 전등도 모두 다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. 이쪽이 화장실입니다. 역시나 깨끗하죠? 이렇게 전체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5.2m가 넘는 긴 통베란다가 하나가 있는 구조예요. 금액이 1억 2,300만원으로 착한 금액으로 내부 전체를 다 오수리한 그러한 매물인데요. 주방을 일단 먼저 살펴보실게요. 보이는 벽면 쪽에 냉장고나 식탁 자리 모두 두셔도 되고요. 우측 면을 활용하셔도 되겠네요. 네, 싱크대 상하부장 모두 다 교체를 했고요. 3구짜리 가스 쿡탑에 벽면 타일도 모두 교체되어 있어요. 싱크대 안쪽으로 환기창까지 놔져 있는 모습이고요. 네, 싱크대 앞에서부터 이 보이는 미닫이 문 앞에까지 주방 크기는 2680에 4620 나옵니다. 4.6m가 조금 넘는 길이네요. 보시면 문틀이나 방문, 몰딩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다 수리를 한 거죠. 보이는 방 작은 방이고요. 2560에 2310 나옵니다. 네, 이 미닫이 방 문으로 된 곳이 중간방인데 안쪽으로 창도 크게 나와 있어서 뭐 거실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크기 3380에 2870 나옵니다. 이쪽이 안방이고요. 3370에 3470 나와요. 방들도 꽤 큼직하게 나왔죠. 전체 전용 면적이 54.4평방미터로 보시면 되겠네요. 이제 화장실 보실 텐데 바닥과 벽면 타일 모두 교체했고요. 변기, 세면대, 수납장에 이 젠다의 선반까지도 새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나무랄 데 없는 뭐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그러한 인테리어죠. 크기 1290에 2260 나옵니다. 네, 이렇게
서구청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뭐 공원도 도보 2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 초중고학군이 도보 5분권 내로 다 인접이 되어 있는 그리고 뭐 영화관이나 뭐 다양한 생활권들이 편리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. 지금까지 태강부동산TV였습니다.